동광 팰리스 외관을 먼저 흑곰입니다. 외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5층 건물이고요. 우리 현장에는 복층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100%. 그리고 주차장 뒤로 조그맣게 화단이 있고요. 화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아담한 우리 공원. 가볍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을 만한 공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네, CCTV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자동문을 지나서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흑곰이에요. 허!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계양구에 위치한 복층 빌라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계양구에 위치한 아라뱃길에 나왔습니다. 아, 보세요. 이거 너무 좋죠? 계양구로 이사 오시면 이렇게 아라뱃길에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짜예요. 저희 하마TV에서는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계양 복층 빌라는요, 아직 오픈을 하기 전인 가오픈 상태의 빌라를 제가 흑곰이 다녀왔습니다. 흑곰이에요. 꿀매물. 자, 이번 연장은 방 4개에 화장실 2개 그리고 복층 테라스입니다. 인천 1호선 경인교대역 1분 거리에요. 역세권. 아, 요즘 보시면 역세권 신축 빌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흑곰, 나 땡땡역 앞에 분양 받을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상 역 근처는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이번 연장 역이 너무 가깝습니다. 역이랑 가까우면 분양 속도가 엄청 빨라요. 자, 우리 현장 5층 건물에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에 복층 테라스 2세대 외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6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8세대예요. 아직 오픈 전이고 과오픈 상태라 집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골라 가셔야 돼요. 집 바로 뒤에는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 공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끄름이 뭐야? 집 바로 뒤에는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도 있어요. 집을 들어오시는 길에 공영주차장 타워도 있고요. 손님이 많이 오시면 저렴한 공영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 세대별로 주차는 100%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남향이에요. 해서초, 부평초, 북인천중, 효성고, 작정고. 학군이 빵빵하죠. 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운데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복지센터는 1분이고요, 대형마트는 차 타고 2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IC가 근처에 있어서 뭐 물론 대중교통도 용이하지만 자가용도 이동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가는요? 이거 좀 너무 세. 살짝, 그래. 나 살짝 기억해 줘. 2억 초중반부터 시작이고요. 복층 테라스는 2억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입주금은 2,000만원부터고요. 언제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하마TV는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첫눈에 난 내 구독자인 걸 알았죠. 실입주금이 부족하다고 왜 말을 못해.
이 신입주금이 내 신입주금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웃지마 아까 다시. 사람 너무 많이 지나다녀.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아 진짜. 야 오늘따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여기. 그러니까.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신입주금이 부족하다고 왜 말을 못해. 신입주금 이 신입주금이 내 신입주금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애기야 가자. 야 이거 할 때 사람 너무 많이 지나갔어 방금. 여기 사람 별로 없는 데라서 일로 일부러 여기 온 건데. 집값은 항상 오르고만 있고요.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지마. 하지만 저희 하마TV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가장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와! 흑곰입니다. 저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현관을 들어서면 전실이 보이고요. 전실 옆으로 전신 거울로 되어 있는 신발장입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밑에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크기. 네, 신발장에 수납 공간 여유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오른쪽에 메인 화장실이 있죠. 메인 화장실 사이즈,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메인 화장실을 나와서 정면으로 보면 주방과 거실이 보이는데요. 주방을 먼저 볼게요. 주방에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자리,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싱크볼, 그리고 싱크대 창이 이렇게 길게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주방 옆으로 베란다가 있네요. 실내 베란다. 보통 요즘 실내 베란다들은 다 방 안에 붙어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 현장은 이렇게 실내 베란다가 주방 옆에 있어서 왔다 갔다가 좀 더 편안하고 용이합니다. 뒤로 돌면 거실이 보이고요. 거실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주방에서 3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방. 3번 방 사이즈. 3번 방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문. 3번 방을 나와서 거실을 지나서 2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방. 2번 방 사이즈. 2번 방하고 3번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흡사합니다. 싱글 침대 들어가고요. 책상 놓을 자리 됩니다. 2번 방에서 정면으로 보면은 안방이 보이세요. 안방. 안방에는 창문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보다 환기가 더 잘 되겠죠. 안방 안에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에도 이렇게 화장실 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을 다시 한번. 거실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우리 집은 복층입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은 요 길로 가요. 복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층. 복층 사이즈. 숨은 공간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복층 창이 이렇게 있는데, 복층 창을 나가시면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 볼게요. 짠. 네, 이렇게 복층이 있고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산으로 이렇게 옆으로 뒤로 해가지고 산으로 싹 감싸져 있고요. 여기 올라와서 보면은 뻥 뚫려 있어서 참 좋습니다. 뷰가 상당히 좋은 테라스. 복층과 테라스와 그리고 널찍한 거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 이번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하마TV 언제든 꿀매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하마TV의 흑곰입니다. 감사합니다.